네, 안녕하십니까. 여행하는 소믈리에 트래블리입니다. 종주를 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비박을 할수 있는 가장 높은 해발 고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늘 모자를 쓰고 있는데 혹시 대머리가 아니냐? 오늘은 모자를 일부러 안 써봤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오늘 밤에 눈 소식이 있어서 사실 왔거든요, 제가. 꽤 내리네요. 제가 오늘 예상하고 왔던 게 바로 이런 건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산고대를 저번 주에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산행을 한 건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박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해발 한 1,561 정도 돼요. 네, 이 산에 제가 좀 얽힌 이야기가 좀 많아요. 사실은 지금이 이 산은 세 번째 등반인데, 종주는 처음입니다. 오늘은 종주를 하려고요. 종주 백패커의 가장 힘든 점이 아무래도 원점 회귀거든요. 차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열심히 올라가 봐야죠. 눈이 많이 오니까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Do this every day, and I'm still so amazed by you. So hold me tight through the night.
never ends. It's being more than friends. Yeah. You know I'm here to stay every single day.굉장히 춥네요. 오다가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조금만 쉰 다음에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이제 7시거든요. 나가서 팩점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견딜만 하네요. 근데 무릎이 상당히 아파요. 완벽하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네요. 팩을 박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밖에 무거운 돌을 구석마다 놓는데 돌 자체가 뾰족하면 이제 텐트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과 텐트 사이에 보호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좀 감싸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고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생기고 있어요. 없었는데. 와, 눈보라 씨. 아, 장난. 안에는 지금 현재 이런데. 예. 네, 쾌적하죠, 꽤. 바람에 이거. 저는 당연히 보드카를 가져왔고요 오늘. 그리고 크래미 또 가져왔어요. 어묵입니다. 어묵. 다행히 안 얼었네요. 어묵탕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넣어서 먹으려고 우동사리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이 비화식 용기를 찾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 물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예 용기 제일 아래면에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닫아줍니다. 털어서 올려놔. 뚜껑을. 그리고 많이 있으니까요. 눈을 좀 넣을게요. 눈을.
일단 녹여야 되니까. 어, 올라오는 거. 올라온다, 올라온다. 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사용해놓은 거라서, 빵 터지면 어떡하지, 이거? 바람이 너무 세서, 이 정상 돌탑 바로 뒤에다 쳤거든요? 지형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가이라인 안 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허. 아, 독하다. 와인은 얼까봐 제가 불안해서. 그 적정 온도가 아니면 정말 맛이 없어요. 그냥 향도 안 나고, 향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그 와인 특유의 맛과 어떤 풍미를 즐길 수 있는데, 방향이 안 되면은 와인은 사실은 정말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드카가 원래 추울 때 먹는 술이잖아요. 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몸이 확 달아오르게 만들어주네요. 보드카가 주재료가 밀이거든요. 무색, 무미, 무취이기 때문에 원래 그 향이라는 게 온도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추운 지방에는 온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편안한 술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의 추론입니다. 어, 바람이 점점 더 세지는데? 환기를 잘 시켜놓은, 자기 전에는 아무래도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덜 춥거든요. 자, 열어볼게요. 와우, 와우, 와, 제가 원하던 그런 모습인데요. 너무 그리웠어요. 와, 완전 뜨거워. 대박. 어, 술 엄청 땡기는데 일단은 우동부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발열노시라 요거 사세요.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구입하실 수 있는 사이트는 따로 제가 영상 하단에 제가 따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초강추. 절대 뒷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돈 주고 사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가벼우면서 쓰기 편하고, 특히 백패킹을 한다면 무조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진짜 멋있어. 좋은 아침입니다. 깔끔하네요. 어제 그 독한 보드카를 그렇게 다 마셨는데, 이번 백패킹을 계획하면서 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풍경이겠죠. 100%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밖에가 지금 예술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야, 보이시나요? 와, 지금 아직도 지금 눈이, 눈발이 더 커졌어요. 지금 완전 한방눈이 됐는데, 와, 이제 대박이죠. 그리고 앞에 나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고대가 엄청납니다. 눈보라는 완전 멈췄고, 굉장히 제가 원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흐려서 일출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완벽한 백패킹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죠? 어,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행운이 저한테. 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저게 선자령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많이들 가시잖아요. 뭐 거의 백패킹의 뭐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안 땡겨서 저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가 지금 선자령이죠? 근데 저쪽에 보면은 지금 저기도 돌아가고 있어요. 저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 태기산인 것 같습니다. 정확진 않지만 느낌이 그래요. 아, 발열체 끝난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물은 녹았는데 아 잠깐, 그냥 요거 티에다가 여기에다 넣어서 그냥 좀 우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은 그냥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망했네요. To grow, this wasn't a mistake, and we can
all night. Love and heartbreak was our life. 자, 저는 이제 박쥐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종주를 못할 것 같아요. 무릎 상태가 안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원점 획입니다. 바로 I've been good to you, and I see that you're with someone new. Maybe you are better off now that you're with him. But when I see your face, I can't stop myself from spiraling. Now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down. 'Cause I can focus when you are around. But I will try my best to carry on without you. I'm lost and out of breath. I will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But I'm not over you. Why you left? I know that I have done some things I do regret, and I don't blame you for leaving. I might have done the same, but it doesn't make it easier anyway. Now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I'm falling down. 'Cause I can't get myself to focus when you are around. But I will try my best.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Though I'm lost and out of breath, I will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But I'm not over you.아래쪽에 제가 차를 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위험하다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아저씨가 있는데, 마지막 집에 부부들한테 큰일 났다고 사람 올라갔는데 안 내려왔다고 하면서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요. 되게 죄송하네요. But I will try my best to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I will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But I'm not over you. But I will try my best to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Though I'm lost and out of breath, I will carry on without you like you've done. But I'm not over you. I'm not over you. 자, 저 아래쪽으로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네, 이 뜻은 아시겠지만 무사히 살아서 집에 돌아간다는 뜻이죠. 제가 올라왔던 이산은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어제 저곳에서 1박을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눈보라가 엄청나게 쳤지만 그것마저 좋았을 정도로 정말 행복한 1박을 하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 계신가 보네. 안녕 야옹아. 다른 게 아니고 야옹아, 여기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나 어제 1박하고 온 거 모르거든. 그래서 산에서 어제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고 되게 걱정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아줌마랑 아저씨 보면은 나 무사히 살아서 잘 내려왔다고 좀 전해줘. 알았지? 네가 이 집에 자주 오는 거 같으니까 너한테 대신 좀 부탁하자. 바이바이.